김주윤 씨는 유학 시절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무거운 점자책을 힘들게 들고 다녀야 했죠. 그래서 점자 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키오스크입니다. 식당, 카페, 지하철, 약국. 요즘 이 키오스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손님 입장에선 주문할 때 줄 안 서도 되고 사장 입장에선 인건비 아끼는 진짜 굿굿즈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닷은 닷 키오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촉각패드와 음성 안내를 이용해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은 영상 수어 기능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 탄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높낮이 조절 기능까지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인 것이죠. 다시 장애인용 디바이스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워치를 만들었었죠. 시계라면 일단 시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것부터 힘들겠죠. 그런데 이 닷워치는 점자를 활용해 시간, 문자 메시지, 알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는 게 아니라 만져서 확인하는 거죠. 이 닷워치를 개발한 뒤 회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 시각장애인 말고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순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닷키오스크인 것이죠. 닷키오스크는 지금 부산 서면역 앞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부산 전역에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길 안내를 도와주는 키오스크인데요.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로를 따로 안내해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심하죠? 이 회사 직원 고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장애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약간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고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이 되면 시력이 약해져서 작은 글씨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하는 좋은 물건 굿굿즈는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기발하고 실용적인 물건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따뜻한 시선을 가진 물건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굿굿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이런 굿굿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